무섭게 확산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역학조사와 격리 조치로 연쇄 감염을 차단해왔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본인의 동선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 직업과 동선을 속여서 방역당국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려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확진자도 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면 방역망에 구멍이 뚫립니다. 바이러스 확산. 그 피해는 사회 전체가 져야 합니다. 다 어려워요. 신장 상인들 지금 죽어요, 죽어. 하는 거. 문 닫은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뭐 IMF 때도 다 열고 다 있었는데. 약간은 네, 저 멀리 가서 하겠어요. 수면제라도 먹어야 자고. 살 질이 없어. 어쩔 때냐 울고 싶어 진짜. 바이러스 전파 위험에도 집회를 강행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이야.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길을 막아.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발 조치하고 향후 추가 확진자 발생 등에 대한 방역 비용 등을 구상권 청구할 것입니다. 방역당국이 비장의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코로나19 구상권 소송에 나선 것입니다. 코로나19 구상권. 1년 전만 해도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경우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7일 기준으로 코로나19 관련 구상권과 손해배상 소송이 8건. 청구액도 1억 원대에서 시작해 많게는 1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소송이라 논란도 뜨겁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 예방과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구상권 행사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이른바 슈퍼전파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만 아니라면 문제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서울 이태원의 클럽에 다녀온 학원 강사 박 씨. 평소처럼 카페와 주점에 가고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 102번 확진자입니다. 클럽을 다녀온 과외 선생한테 학생이 2차 감염됐는데 인천 강사발 6차 감염 의심 사례도 늘고 있어서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씨가 근무하던 학원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다닌 동선에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에서 워크숍을 이제 시행을 해놓고 하루 정도 상당히 되죠. 천여 명 이상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 천여 명 이상.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역학조사에서 박 씨는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숨겼습니다. 박 씨가 동선을 숨긴 학원과 카페, 주점 등에서 방역망이 무너졌습니다. 거짓말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박 씨가 근무하던 학원입니다. 문 닫은 것 같은데? 5월 14일, 이 학원에서만 학생들과 동료 강사 등 7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왜 그 이후에는 영업이 안 된 거예요? 당연히 내가 부모라도 안 보내고 싶겠죠. 그 조금만 해봤더니 뭐 애들도 다 줄어들고 그래갖고. 아, 많이 힘들어 하시던가요? 당연히 힘들죠. 여기 학원생들도 많고 이랬었는데 네. 지금 뭐 다 애들도 다 줄어들고. 학원이 지금 문이 다 닫혀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도 좋은 상황이 아닐 수 있는데 네. 대란 얘기를 또 다시 들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안 할게요. 피해를 본 것은 학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원을 중심으로 7차 연쇄 감염이 일어나 60명 이상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 환자 주변과 박 씨의 동선을 따라 수많은 업소가 폐쇄됐고 지역사회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 씨는 결국 구속 기소됐습니다.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대해 거짓말을 한 혐의였습니다. 감염증 예방 관한 법률이 그거 안 하죠. 네. 그 동선은 그 조사 진행하시면서 이분 뭐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다른 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왜냐면 다 나와 있잖아요. 결과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게 감염병 예방법의 최고형인 징역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서 2년 이상 징역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벌칙이 2년이기 때문에 최대한 처벌해달라고 한 게 2년이에요. 확산된 게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는 2년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은 본인이 져야죠. 당연히 져야 되고 저는 실형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난 8일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클럽 확진자 집단 발생과 인천 씨는 한때 박 씨에 대해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양성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구상권이란 지자체가 피해에 대해 미리 배상을 한 뒤 피해를 초래한 위법 행위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권리입니다. 넓게 보면 손해배상 청구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코로나 방역에 상당한 비용을 쏟았고 또 코로나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그 환자를 이제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 것은 맞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으로 손해로 볼 수 있고 그 손해를 직접적으로 끼친 사람들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이제 민사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미 구상권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창원의 한 커피학원.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한 명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창원 51번 확진 환자입니다. 총 4일 수업을 들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집회 갔다 오시고 18일부터 학원에 왔고요. 집회가 15일이었습니다. 아, 집회 이후에 이제 여기 등록하신 거예요? 그가 학원에 온 8월 18일은 광화문발 확진 환자가 속출하던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저희가 사실 사전에 다 물어보거든요. 집회 갔다 오셨는지 타 지역 갔다 왔는지 그렇게 해서 조사했을 때는 다 아니오라고 얘기라고 대답을 하셨으니까. 8월 15일 정 씨는 이곳에서 여러 명과 함께 광화문으로 가는 전세버스를 탔습니다. 8월 17일 방역당국은 8.15 광화문 참가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광화문 집회 등 이렇게 그 수도권 집회 참가한 분들은 네. 이렇게 지체 없이 코로나19 이렇게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8월 19일에는 또 책임 인솔자도 인솔해 갔던 참가자 명단을 전부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1번 확진자하고 인솔 책임자는 이제 병원도 다니고 이렇게 자기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게 된 어떤 그런 계속했습니다. 8월 20일 정 씨에게 코로나 감염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 씨는 이 약국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럼 그때 그분은 오셔서 뭐 어떤 약을 처방받으신 거예요? 그때요? 네. 그때는 이제 기관지 쪽. 네. 아, 감기인지 뭐 코로나인지 잘 모르는. 네, 증상이 비슷하니까. 네. 이상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정 씨는 코로나 검진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커피 학원을 다녔습니다.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일부터 증상이 있으셨거든요. 증상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병원까지 갔다 와서 약 먹고 저희 학원에 계속 온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는 더 이해 못하는 거죠.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참가 사실을 계속 숨기자 8월 26일 방역당국은 광화문 이동통신기지국에 포착된 정 씨의 전화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때도 정 씨는 광화문에 간 사실을 숨겼습니다. 아, 그쪽에 간 적이 없다라고 처음에 완전히 거부를 하셨었어요. 명단이 내려왔다고 재차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옆에를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이제 집회를 참석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번호가 따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뭐
아, 서울에는 갔는데 집회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네. 아.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고 검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8월 27일 정 씨는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해야 했지만 정 씨는 이날도 커피학원 수업에 참가했습니다. 그분이 검사를 4시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수업이 7시 수업이신데 네. 오신 거죠. 그리고 검사를 받고 보통은 상식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학원에 참여를 하셨고 그때 오셨을 때도 저희한테 검사를 받았다는 내용은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결과는 확진. 그 사이 정 씨의 두 자녀가 감염됐고 직장 관계자 5명 등 모두 7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창원의 한 공작기계 사업장입니다. 정 씨는 이 사업장 안에 편의점 직원이었습니다. 편의점을 이용한 직원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사업장 내 1,300여 명의 직원이 감염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8월 28일이죠. 새벽에 회사 임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아서 회사에 확진자가 나와서 공장을 오늘 셧다운한다. 당일날 셧다운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알게 됐죠. 이 사업장의 월 매출은 약 천억 원. 전 직원이 검진 대상에 올랐고 사업장이 5일 동안이나 폐쇄돼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회사 측면에서도 상당히 뭐 엄청난 손해였죠. 월 매출이 천억 가까이 되는 회사가 5일을 쉬었으니 대충 계산만 해도 하루에 얼마 딱 나온다 아닙니까? 약국을 비롯해 정 씨의 동선에 연관된 업소들도 큰 손실을 봤습니다. 네, 저희 약국이 이제 동선으로 밝혀지면서 문자가 다 갔거든요. 손님도 조금 많이 떨어지고 여기 상가 자체가 조금 손님이 좀 많이 줄었죠. 아, 이 상가 전체가? 네, 왜냐하면 이제 손님이 잘하니까. 정 씨의 두 자녀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교와 학원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건물뿐만 아니고 요 근처에 있는 지역들도 거의 일주일은 식당을 수업을 안 걸어져 말고 있어요. 커피 학원은 약 1,3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확진 환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수업이 2주 동안 중단됐던 까닭입니다. 2주 동안 쉬면서 수업을 하나도 못해서 그 비용에 대한 계산을 저희가 한 거고요. 1월 둘째 훈련비만 1,300만 원 조금 없다고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금액이에요. 이거는 이 코로나 문제가 아니었으면은 네, 그렇죠. 상관없이 저희가 다 받았어요. 돈이 피해 보상 청구를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창원 씨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은 인원만 2,040명. 이분이 이제 직장이 조금 큰 회사다 보니까 단시간에 검사를 완료를 해야 빨리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이제 뭐 거의 전 직원이 다 매달리다시피 해서 네, 검사를 진행했죠. 회사와 학교에 네. 그 검사했던 사람의 그 명단 수가 얼마 정도나 돼요? 이거는 500명 정도 되고요. 네네. 네, 같은 경우에도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재정 손실도 컸습니다. 확진 환자 입원 치료비와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약 3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창원 씨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정 손실금 3억 원을 정 씨가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이렇게 행정력과 또 이렇게 또 진단비와 또 치료비가 뜬다는 건 또 말이 안 되거든요. 그에 따른 어떤 책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경각심을 이렇게 줌으로 해서 또 이렇게 우리 방역 활동에 협조하고 우리 같이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정 씨는 창원 씨가 구상권 청구를 통해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얘기하실 때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거는 모두 다 그냥 나라에서 자기한테 그냥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다. 자기는 집회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저희한테 얘기했어요. 언제요? 금요일 날 저희한테 수강 포기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에요.
아, 집회 간 적이 없는데? 집회 간 적도 없고, 네. 그리고 창원 씨가 자기한테 청구를 했지만 이건 다 창원 씨가 나한테 일부러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MBC의 김호성 PD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퇴원은 좀 하셨어요? 아, 예, 왜 그러십니까? 뭐 창원 씨 쪽에서 선생님께 이제 구상권 청구 한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일단 지금 진행 법적으로 진행되는 중이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또 변호사님도 그 도움도 받아야고 해서. 네. 한번 여쭤보고 한번 전화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 아, 선임된 변호사님이 있으세요? 예, 그 조금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한 입장을 드리려 했지만 정 씨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구상권 문제가 이렇게 부각된 것은 확진자들의 비협조 때문입니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동선 공개와 자가격리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들과 지자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 건데요. 형사처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상권 소송을 당한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한 행위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대구 경북의 코로나 대유행의 중심에는 신천지 교회가 있었습니다. 집합시설 현황과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구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코로나19 대규모 감염과 지역사회 전파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당시 대구시의 총 재정 손실은 1460억 원. 시는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천억 원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저희들 총 금액은 5월 기준으로 1460억이었습니다. 그중에는 1000억을 내용한 건데 신천지 측의 역학조사 방역할 때마다 손해배상 청구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비용한 부담 크게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 측은 대구시의 재정 손실이 신천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과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차 가면서 이제 뭐 가려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저희도 뭐 그 금액을 하나하나 지금 어떻게 이 금액이 산출됐는지 네. 뭐 이 금액이 저희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네. 어쨌든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코로나에 감염된 상황이 여부 그 수가 이제 좀 많았었잖아요. 너무 죄송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원한 것도 아니었고 뭐 그걸 누가 원했겠어요? 지난 8, 9월, 코로나 대유행의 중심에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있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국가혁명위원장을 자처하며 8.15 광화문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전광훈 목사 등 무대에 올랐던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10월 12일 기준 전국에서 6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에서 퍼지기 시작한 바이러스가 8.15 광화문 집회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 사랑제일교회 발로 해서 그 집단 감염이 23군데 이상 확대됐어요. 그럴 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신도 명단, 참여자 명단 등을 숨겼고요.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광화문 집회 참석도 숨겼거든요. 그 골든타임을 놓치도록 여러 가지 교란 행위를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이 적극적으로 했다.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해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코로나 확산과 8.15 광화문 집회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를 제거하려고 여기 재개발을 선동해서 우리 교회를 진입을 몇 번 시도하다가 우한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광화문에 여기 코로나 확진 진원지가 여기라는 거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질병본부에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나온 사람들에게 여기가 코로나 발원 진원지다 나왔어요? 나왔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안 나왔잖아. 서울시는 정광훈 목사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공동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사실상 미쳤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도 그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서 일상 그 영업 행위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못하는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시민들한테 끼쳤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서울시는 그러한 시민들의 피해를 모두 다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피해액에 대해서는 공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46억 2천만 원은 어떻게 산출한 것일까? 확진 환자 치료비와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방역비용과 대중교통 손실보전액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과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감정입니다. 상식적인 감정이. 그러나 현행 이제 민법상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화해야 설득력이 있다라는 그런 법조계의 의견 때문에 1차로 저희는 최소의 손실 부분을 계산을 했을 뿐입니다. 인과관계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시가 당한 재정 손실의 직접적인 책임이 정광훈 목사 측에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광복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10명 20명 이상 다수가 이제 모이면 감염의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천 수만 명이 이제 모여서 이제 집회를 강행을 한 것이고 그런 집회를 한 경우에는 그 사회나 어쨌든 감염에 이제 큰 위험을 끼친다는 걸 알고서 했기 때문에 교회 자체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정광훈 목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대체 교회나 정광훈 목사가 누구를 어떻게 감염시키고 누구에게 어떻게 감염을 확산시킨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부터 탄탄히 깨어질 주장들을 하고 있을 뿐임을 밝힌다. 이들은 거꾸로 서울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본부장이 마치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 때문에 수백 명, 수천 명의 감염이 발생하였고 전국적 확산이 되는 데까지 원인이 되었다라는 발언 및 발표를 한 것은 과학적, 의학적, 논리적, 상식적으로 완전한 거짓말임을 밝힙니다. 전광훈 목사 측 8.15 비대위는 8월 바이러스 대유행이 광화문 집회와 무관하다는 통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8.15 광화문 참가자의 검사 대비 확진 비율이 전국의 확진 비율 1.47%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조작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집단적으로 되었다고 확산되었다고 하려면 광화문 확진자가 다른 데보다 단 1%라도 더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화문 확진 비율 0.91%는 참가자를 무작위로 검사하여 확진된 비율입니다. 반면 전국 확진 비율 1.47%는 의심 증상이 있는 대상을 검사해 확진된 비율입니다. 양성 1%가 나오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증상이 있었던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검사 결과이거든요. 좀 광화문에 가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검사를 권고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셨는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신 분들은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검사를 받으시라고 권해드렸고 그 수준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나타나셨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반 시민과 광화문 참가자의 확진 비율은 어떨까요? 일반 시민의 확진 비율은 0.012%, 8.15 광화문 확진 비율은 0.91%로 약 80배나 높습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했을 때 양성률이 0.012%였고요. 8.15 도심 집회 관련 검사의 양성률은 0.91%예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제일교회에서 그 대규모 그 대부응회를 하고 합숙을 하고 이제 그런 방역수칙의 대규모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광화문 집회로 연결되고 그것이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
그렇게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슈퍼 전파자들은 반발하지만 구상권 청구에 대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찬성입니다. 약 80%가 구상권 청구에 찬성한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PD수첩은 대학생 12명에게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에 관해 화상토론을 하게 한 후 의견을 물었습니다. 구상권 청구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맞고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자신들이 봤을 때 합리적인 인과가 있는 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 자가격리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중요성을 대중들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킨 이후였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 자명하다는 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은 점은 일부 있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 손실이 발생했음은 자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신 것처럼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오게 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그만큼 더 절박해진 현실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과연 지자체들이 구상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신천지교회나 광화문 집회의 경우에는 대규모로 발생된 문제라서 상대적으로 자료가 많은 편인데요. 하지만 개별적인 사례들로 들어가 보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비난과 법적인 판단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난 8월, 광주시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광화문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주까지 전파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화순에 거주하는 최 씨가 슈퍼 전파자로 지목됐습니다. 아이고, 저 얼굴 화순에서 못 들고 다녀요. 아, 그래서? 아무리 하고 제가 아무리 근다고 다리를 한번 갔다 왔다 하고 사람을 이렇게 아주 그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남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는 없어요. 쓰레기도 밤에 몰래 버리고 그래도 사람 만날까 싶어서. 8월 15일, 최 씨는 광주 무등경기장 앞에서 광화문으로 가는 전세버스를 탔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고 혹시 뭐 이렇게 집회 가면 위험하다라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죠. 그리고 나는 이제 걸리지 않겠지 뭐 그런 생각 걸리리라 생각을 안 했었죠 저도. 그런 생각 그래도 그럴 걸릴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 당시 법원이 광화문에 허가한 집회 규모는 단 100명. 나머지 참석자들은 사실상 불법 집회 참가였습니다. 선생님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집회에 가신 거예요? 아니, 광화문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건 같이 뭐 어떤 이유는 아니고. 광화문 집회에? 네, 광화문 8월 15일에는 한 번씩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광화문에요? 네, 광화문. 광화문을 안 가보셨어요? 아, 안 가봤죠, 선생님. 근데 왜 하필이면 그러면 8월 15일 날 그 버스를 타고 가셨어요? 아, 이제 8월 15일 날 그게 그때 이제 가니까 사람들이 가니까 같이 이제 동행한 거지. 근데 그게 하필 집회가 있었을 때네요? 아, 카페는 안 갔죠. 집회는 안 가셨어요? 네. 그럼 집회 안 가시고 어디 가셨어요? 그 버스 타고? 아, 우리 광화문에 갔다니까요. 최 씨는 광화문에 갔다 온 뒤 광주시 북구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도 이 교회에 다닌 사실을 숨겼습니다. 목사님이랑 교회를 몰래 가면서 이거 알려주면 어떻게 하지? 그것 때문에 제가 말하고 고민해서 어찌하지 그런지 알게 나를 말해야 했는데 그냥 응급들이 됐어요. 이제.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해 방역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역학조사 당시 최 씨가 동선을 숨긴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무섭게 확산됐습니다. 이 교회 성가대를 중심으로 6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교회는 폐쇄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좀 지금 교회가 어떤가 하고 한번 저희가 좀 취재해볼까요? 코로나 이후에 갈 길이 아예 없어요. 네. 그분이 성가대원은 아니었나요? 아니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성가대... 저희도 어머니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분 앉은 자리에서 뭐 확진자가 한 명이 뭐 성가대원하고 친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한번 하기가 그래요. 당초 광주시는 최 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84번은 네. 저기 갔다 오셨는데 서울에 갔다 오셨는데 네. 예, 이제 안 갔다고 계속 거짓말하고 교회를 계속해서 갔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저희가 그 광주에 3차 대유행이 온 계기가 이분 때문이죠. 284번. 최 씨는 반발했습니다. 자신이 광화문이 아닌 광주의 교회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뭐... 알고 보니까 나와서 보니까 이제 막 되게 검사 받기 전에 뭐 성가대에서 막 기침도 하고 막 연락하고 그런 사람 있었다 우리가 누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도 혹시도 거기서 올랐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최 씨는 광주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대유행과 자신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19 갔다고 하고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 진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이거 그게 뭐 구상 청구를 하네 뭐더래 이렇게 하니까 나는 진짜 그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 뭔 분당 구상권 청구까지 한다고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광주시는 결국 구상권 청구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분이 네. 파리로 갔다 왔다는 것만 저희가 네. 확인이 됐지 네. 실질적으로 그분이 객관적으로 네. 전파를 했냐 안 했냐는 것은 네. 조사 과정에서 그런 정황만 잡고 있지 구상권까지 설치를 하려면 구간 네. 처리를 하려면 네. 뒷받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정황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지자체가 신중을 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주에 사는 김 씨. 차를 얻어 탔던 지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모두 덩치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 이렇게 저 차 30분까지 타고 온 것밖에 없는데 83번 접촉자 하면서 그 관련해서 전화했다 하면서 그 문자가 남겨왔더라고. 네. 다음 날 보건당국이 검사를 받으라고 여러 차례 독촉 전화를 했지만 김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7일 날 뭐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게 막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화를 안 못 받았어요. 아 예배 드리고 계셔서 전화를 못 받으셨어요? 예. 네. 이게 문자가 와가 있던데 너무 속 시끄러워가지고. 네. 피곤하게도 이래가지고 낮에 잤거든요 집에서. 네. 김 씨가 접촉자 통보를 받은 것은 일요일 오전. 그런데 당일 밤까지 보건당국에 전화를 받지 않아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요일 밤 11시 보건소 직원들이 김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5~6번 정도 독촉 전화를 하고 그래서 계속 통화가 안 됐고 시도 하다가 다시 이제 문자로 또 저희들이 이제 꼭 정말 긴급하다고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또 잘 그게 안 되었습니다. 밤 11시 이후에 이제 집으로 이제 급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거 보건소에서 연락 왔을 때 연락 못 받은 거는 너무 막 황당해가지고 네. 이거 처음에는 일부러 안 받은 건 맞긴 한데 네. 그리고 내일 월요일 날이나 이렇게 받으러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당일 날 바로 막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지. 월요일 김 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주시는 김 씨를 형사 고발하고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5번 환자분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발 조치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김 씨는 오전에 접촉자 통보를 받은 뒤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로 인한 감염자는 아들과
아들 친구 등 두 명이었습니다. 경주시는 어떤 근거로 김 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어떤 뭐 손해를 끼쳤고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가지고요. 근데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그 갖고 하기는 인과 응보가 좀 잘 안 맞아요. 그 네다섯 번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이것 갖고 어떤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우리가 수치적으로 나오기가 좀 어렵잖아, 그죠? 네. 그래서 전화 안 받고, 물론 그 시간에 감염될까봐 싶어서 답답해서 그랬지. 네. 이게 그 뭐 성립되는 거는 굉장히 까다롭잖아, 그죠? 네네. 김 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직전, 경주에서는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위법 행위자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22일에 이런 브리핑이 나오게 된 건가요? 어떤 논의? 일단은 이게 뭐 여러 군데에 뭐 시에도 이게 뭐 제보자가 조금 자 이런 얘기가 많았고요. 저희들은 뭐 일단은 제보, 어디 쪽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서 그런 시민들이죠. 제보가 왔어요? 그렇죠. 시민들이죠. 시민들이 그럼 먼저 구상권 청구를 해야지 뭐 하냐 이런 제보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니, 우리 뭐 안 한다고 난린데요. 거액의 구상권은 가정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진짜 진행이 되게 되면은 뭐 변호사도 선임하셔야 되고 이런저런 또 뭐 비용도 많이 드시고 할 텐데 안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정말로 그게 진행되게 된다면은 좀 네.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이 어딨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이거 진짜 억울하거든. 네. 일부러 그런 거 하나도 아니라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정해진 그 내용대로 그 원칙대로 집행이 돼야 이제 국민들이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이게 법에 정해진 원칙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그걸 집행하는 또는 거기에 관여되는 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뭐 국가라든가 결국 이제 공무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법적인 결과가 막 좌지우지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우리 이제 법에 대한 신뢰 내지는 그 거기에 관여되고 있는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대한 이런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 법무부는 구상권을 적정하고 일관성 있게 행사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권 행사는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재반 증거들을 토대로 입증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를 대상으로 통일되면서도 적정하게 행사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밝힌 것처럼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갖추고 적정하게 행사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구상권이 잘못 청구되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구상권 문제는 코로나19와 함께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일부 종교단체나 극우 세력들은 구상권 문제가 자기들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방역망이 무너지면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손님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직은 회복이 안 되거든요. 완전히 정말 좀 넘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배달 같은 거 자체를 좀 오질 않는 아예 안 와요? 하루도 가져가지도 않아요. 일하는 사람들 이런 애들이 여기 안 온다 모르죠. 그런 거에 이렇게 상인분들 먹기 이런 것들은 그거는 이제 소송을 손님들 잡아서 소송을 한다고 여기 그 강의장 입구에 가면은 답도 받고 아 지금 접수 중이에요? 네. 선생님 가서 접수 하셨어요? 네. 견디다 못한 상인들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뭐 적게는 뭐 40~50%에서 많게는 한 80~90%까지 좀 하니까. 80~90%요? 그 가게 장사를 하는 게 이제 음성이 나와도 이 종은 경기하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장사를 못 하잖아. 그래서 피해가 큰 거죠. 직원 월급 나가죠, 임대료 나가죠. 그런데 그 피해가 크다는 거지. 개천절 법원은 집회 금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광화문 광장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건강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세요?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로나 갖고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부터 양성으로 갔다가 10일 격리되고 온 사람인데 알지만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오늘 건고한 날이에요, 대한민국. 근데 왜 문재인이가 막죠? 서울시서부터 시작해서 부산권 청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예. 부산권 청구 그게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가라만 해요, 왜? 가! 왜 근무하고 있어요? 근무가 뭔데요? 국민을 해야 근무해야 뭐예요? 우리 경찰이 왜 있죠? 그래서 재진기 없으면요. 재진기 없으면 이렇게, 백성들을, 국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죄가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사람의 가는 길을 막아서고. 맞습니다! 이렇게, 꽁꽁, 뭐야 이게?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재수감된 정광훈 목사는 서신을 통해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난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정광훈 목사 옥중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를 이용하여 우리의 생명인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실정을 코로나에 전가시켰으며 코로나를 이용하여 4.15 사기 선거를 저질렀으며 코로나를 이용하여 광화문 집회를 탄압하였습니다. 광화문 일대 곳곳에서 참가자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자유대한민국이야!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이야!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뒤를 막아! 떠나가! 문재인 떠나가라!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며 막무가내로 거리에 드러눕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법원이 집회를 금지했지만 광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나왔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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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배치세요? 나오세요. 10월 1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 환자는 1,173명. 하지만 책임 있는 사과의 목소리는 아직까지 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정말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만큼이나마 우리 사회가 선방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법을 지키고 불편을 감수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고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텐데요. 시민들의 생계와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경각심과 예방을 위해서도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방역에 제발 협조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